야, 세팅, 세팅. 새 거, 새 거. 어, 존나 깨끗함. 가자! 나그나.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 혹시 오토바이 후는 아무거나 다 맞나요? 오토바이 크락션. 적절한 거 좀 소리 큰 거 아무거나 주시면 안 될까요? 요건 얼마예요? 만 원이요. 자,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게 오토바이 혼이래요. 요거 가서 집에서 한번 교체하고. 와, 유 오케이. 내가 차를 달리면서 봤는데 얘가 달리면서 해도 이 소리가 안 들려. 앞에 차 소리가 이게 안 들려. 우선 혼을 갈라면은 어딜 갈아야 되냐면은 혼이 이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그리고 이 전면판을 뜯어야 돼요. 전면판을 뜯으려면 여기 앞에 여기 양쪽에 네 개나 다섯 개를 뜯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혼을 바꾸는 거예요. 보통은 혼은 전부 다 전면부에 있어요. 전면부. 이게 혼이에요. 이게 달달달달 떨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요게요, 요게. 요게 혼이에요. 요것이.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오토바이 혼을 뜯어주고. 보면은, 혼컴프 CT 에이스 110이라는 오토방구의 혼이에요. 야, 세팅, 세팅. 새 거, 새 거. 어, 존나 깨끗함. 이게 10mm가 맞을 거예요. 10mm가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풀리지롱. 얘도. 빼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교체를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소리를 내볼게요. 소리가 안 나네. 뒤에 여기 나사 있어요. 나사 같은 거를 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걸로 조절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너무 꽉 조여 있으면 소리가 안 나고 너무 풀려 있어도 소리가 안 나요. 여기를 살짝 풀어줘요. 살짝 풀어줘요. 잠깐만, 소리 나잖아, 지금. 지금 소리 나지? 어, 때린다, 지금. 이게 맞아. 여기서 조절해야 돼, 그러면. 이게 살짝 때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라. 이것이 맞는 것 같긴 해. 와, 님이 시버가 날 세웠다, 야. 얘 문제 있는 거 아이가, 얘. 얘. 아, 얘는 나. 왜 그러지? 한번 들고 가보자.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사장님? 아, 이게 달아봤는데 기존 크락션 소리가 나는데 저거 아무리 달아도 소리가 안 나요?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오메, 오메, 저 한 시간 동안 그거 붙잡고 겁나게 고생했어요. 오메, 왜 소리가 안 날까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가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제 된다, 이제 된다, 이제 된다, 이제 된다. 그래, 그래, 그래. 내 손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야. 이 그것이 소리가 안 났대. 불량이래, 불량이래. 아, 무슨 일이고? 됐어,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안 된 거였구만, 그것이. 대도 안 한 거 계속 하고 있을 뻔 했네. 잠깐만, 소리 나잖아, 지금. 지금 소리 나지? 어, 때린다, 지금. 응? 진작에 알았으면은, 진작에 갔다 왔을 것인데. 그래, 이거야. 이거야! 이거라고! 이래야지 씨, 우리 앞에 있는 차가 들리지. 어, 미쳤네 이거. 보시면은 아까 소리하고는 완전 다를 겁니다. 아마 띵띵 그랬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크락션 교체하는 게 살짝 힘든데 저같이 전문 지식이 조금 있으면은 이렇게 쉽게 예,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우와, 님이 시보고 날 세웠다요. 한번 들고 가보자.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분도 만약에 오토바이가 있다면은 예, 어느 정도까지는 뭐 이제 제가 카바를 쳐드릴게요. 평범하게 예,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예. 딜러 자기였습니다.